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라이브 탐방에 함께하게 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태양열 에너지를 닮은 리포터 오드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딱 하루 제가 여러분들께 리포터를 하면서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해서 제가 조금 더울 때도 에어컨을 켜는 대신 에어컨을 줄이고 에어컨을 끄고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너지 절약 그 첫걸음에 함께 하시고 싶다면 이곳 킨텍스로 당장 오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에서 함께하고 있는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지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우리 1975년 제1회 전국 연료 사용기기 전시회로 시작돼서 2021년 올해로 40회를 맞이를 했습니다. 오늘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제1전시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날에 라이브 탐방 첫 번째로 모실 그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친근한 기업입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 이 현장에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은 그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계실 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 보내주시거나 그리고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많이 함께해 주세요. 우리 첫 번째 LG전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인데요. LG전자가 어떤 제품들을 주력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에너지 대전에서 어떻게 또 컨셉을 시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LG전자 에어솔루션 사업부의 배병규 선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그 라이브 탐방의 첫 번째 기업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딱 뭔가 도착하자마자 이 아우라가 느껴지거든요.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람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 역시 LG다. 네. 역시 갓 LG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람을 하면 좋고 또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LG전자에서는 이 전시 부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항상 매번 전시를 마치고 나면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전시는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저희 제품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다 활용을 해서 친환경 부스 컨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부스들은 전시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재사용할 예정이 되어 있고 네, 이 안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처럼 소비되는 어떤 제품들이나 이 전시 이후에 것까지 신경을 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오시면은 저희의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어디 먼저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저희 AI 제품입니다. 많이 AI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멀티V라는 제품이 LG전자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AI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와는 다르게 AI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AI 엔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제품이 그냥 냉방, 난방만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내 공간의 사람 수, 그다음에 활동량, 그리고 냉방에 필요한 온도, 습도 조건들, 다양한 조건들을 맞춰서 이 제품이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을 통해서 에너지 세이빙, 그리고 쾌적한 냉난방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AI라는 글자를 보고 저는 AI면 그냥 음성, 뭐 지금 냉방이 시작됩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AI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정확히? AI는 말 그대로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이런 디바이스들이 실외기 안에 탑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듯이
이 실외기도 모든 환경들을 스스로 학습을 해가면서 제품을 점점 더 사용자가 쓰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보다 똑똑해지겠는데요, 실외기가? 저보다 똑똑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은 또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실내기 쪽을 한번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 안으로 살짝 들어가셔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안으로 안 들어오면 좀 섭섭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이번 전시는 집, 사무실, 그리고 교육시설과 같이 다양한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 맞춰가지고 제품들이 알맞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 에어컨뿐만 아니라 이제 환기까지 할 수 있는 주거용 환기 제품도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어서 가정에서 쓰는 모든 공기를 LG전자가 관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업무시설입니다. 우리가 집만큼 오래 머무르는 곳이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하는 환경에서도 언제나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UV 기술이 적용된 위생청정 실내기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공기청정이면 공기청정이고 네. 위생기능이면 기능인데 위생청정은 또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저기 있는 에어컨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가 기존의 모든 제품들은 공기청정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기청정이라 함은 부유 이런 먼지들에 대한 것들을 제거해주는 게 1차적인 목표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위생청정 실내기는 제품의 내부도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에 항균 기능을 추가하였고 UV 펜 살균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이 언제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내에 떠다니는 부유 세균이나 부유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공기청정 필터를 이용하여 모두 포집하여 제거해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제균 기술까지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다음으로 또 봐야 될 곳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들은 이 안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저희 LG전자의 이런 냉난방뿐만 아니라 제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제어 장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규모 건물, 중규모 건물부터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중앙제어기가 있고 대형 건물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비컨이라는 제품들까지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단순히 냉난방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건물에 대한 모든 에너지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토탈 종합공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G전자는 워낙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전 제품이자 또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잠깐 이 짧은 시간만으로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킨텍스 제1 전시장으로 와주시면 되고 오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4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병규 선임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큰 목소리로 화이팅 함께 외쳐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알차게 소개를 쭉 해주셨어요. 여기 막 2층도 있고 뭐 종이로 지어진 책상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 모든 곳을 다 둘러보고 싶지만 그러기엔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다음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정말 볼 게 많고 궁금한 건 더 많은데 저희가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은 바로 앞집으로 갑니다. 앞집. 보이시나요? 빠바바바바. 하나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푸릇푸릇. 나무가 아주 알차게 있죠. 하나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킨텍스로 오시면 저희가 6가지 부스로 나뉘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부분들, 분야들 시간에 맞춰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도착을 했습니다. 소리 없이 굉장히 빠르게 잘 보고. 자, 일단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흰색은 꽝, 검은색은 신문지 연필 세트, 녹색은.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우리 손수민 대리님입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즐거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큐셀 손수민 대리입니다. 저희 하나큐셀은 태양광 기술의 선구자로 글로벌 기준 탑 10, 모듈 생산 규모 기준 탑 10에 드는 태양광 제조회사인데요. 이제는 태양광 제조를 넘어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줄도 서 있고 이 하나의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관람을 하면 좀 잘 관람했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일반 대중 여러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실 부분은 주거용 솔루션 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집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지를 만나보러 저랑 같이 가실까요? 네, 가시죠. 우리 집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먼저 여기가 주차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주차장에 차광 역할을 같이 하는 태양광 모듈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차되어 있는 차에 빛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동시에 전기를 생산해서 이렇게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충전기와 연결을 통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그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에 맞는 솔루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충전되는 곳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내 집에서 충분히 전기차가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이런 솔루션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를 좀 더 앞당길 솔루션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충분히 차가 충전이 되어서 바깥을 활보할 수 있으니까 충전소에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이런 친환경 에너지 차를 몰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거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우리 내 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됐는데 또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집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 거예요. 내부까지요? 얼른 가보시죠. 빠바바바바. 잠자리도 좋은 걸 아나 봐요. 놀러 왔어요, 잠자리도. 네. 여기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 안에 보시면 이 모든 가전기기를 제어해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큐셀의 기술인 커맨드 기술입니다. 이 커맨드는 가정 에너지를 관리하는 플랫폼인데요. 이렇게 이 가구 위에 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직접 가정에 있는 가전기기를 돌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전기로 바뀌어서 TV도 가동을 시키고 이런 청소기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안에서 전력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분석해주고 고객이 직접 제어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내 주차장부터 내 집, 내 방 안까지 살펴봤는데 혹시 또 있나요? 이제 이거는 소비자들에게 친숙했다면 네. 바깥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농지에서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존을 한번 가보실게요. 가보시죠. 사실 농촌에서 태양광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여기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는 농사를 짓고 위에서는 전기 발전을 병행하는 것을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태양광보다 높게 설치돼 있어요. 이유는 이 농사에 필요한 그 경작기들이 있잖아요. 크레인이나 트랙터들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게 태양광을 높게 설치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높이뿐만이 아니고 기존 태양광 모듈보다 얇아요. 그래서 그 작물이 광합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빛을 많이 투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증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일반 농지 대비 작물 생산량에 전혀 영향이 없고 그리고 뭐 토지가 오염되지 않냐 그래서 작물에 뭔가 또 검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결과를 봤을 때도 아무 이상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분들이 이런 농사뿐만 아니라 부가 수익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리님이 생각하실 때 LG가 그 대한민국 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화가?
아이고, 아이고. 저희는 한화입니다. 아이고, 네. 한화. 한화, 다시 한 번. 네. 한화. 네.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네. 사실 저희가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셀 모듈 제조에서 이제 이 명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 전력 시장 전체에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기업이 되려고 해요. 태양광 모듈을 통해서 전력이 생산됐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객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또 마련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지금 해외에서 많이 일부 실행도 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도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태양광 모듈을 직접 발전소에 가져가서 발전소를 지어주고 발전소를 같이 운영하는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태양광 솔루션 및 그린 수소 기술이 정말 그 하나큐셀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이나 우리 대리님도 똑 부러지는 목소리와 똑 부러지는 설명으로 저희에게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인사까지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얼른 다음 장소로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만나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업체는요, 바로 아주스틸입니다. 이 아주스틸로 이동을 할 텐데 어떤 것부터 관람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개를 들어야 될지 한번 우리 관계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영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 TV는 사랑하실 것 같아요. 네? TV는 사랑하실 것 같은데 이병영 사장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스틸 강건재 사업부 이병영 사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관람을 하러 왔는데 이 아주스틸의 주요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력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력 사업은 스마트팜,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건축 용도에 철강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저희가 직접 보고 네.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이제 태양광 구조물인데요. 네. 저쪽 끝에가 노지, 노지형.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붕형. 저 뒤에 보면 여기 이제 수상태양광 구조물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도 이 제품을 네. 저희들이 구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소위 말하는 게 이제 노지형이라는 게 땅 위에. 그렇죠. 땅 위에. 예, 땅 위에. 예. 그리고 여기가 지붕. 예, 뭐 공장이나 뭐 창고나 네. 지붕 위에 물론. 그리고 저기 좌측에 보이는 게 수상이라고 해서 바다 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댐이나 저수지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특징은 네. 이제 고온의식 내시성이 아주 좋고 또 하나는 체결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공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 킨텍스 가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서 유튜브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관람을 할 때 우리 아주스틸을 정말 제대로 관람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포인트로 관람을 하면 좋을까요?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이 돼야 되고 원가 절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공이 좀 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식성이 우수해야죠. 내식성이 이게 녹이 빨리 난다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니까 내시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 포스맥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내시성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 제품을 사용해서 구조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오프닝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올해로 40주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랜데, 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애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사장님께서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 네. 에너지 대전 파이팅! 이라고 외쳐주시고 저희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파이팅! 파이팅!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전시에 우리 참가 기업들이 함께 준비한 홍보 영상들이 있는데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있는데 탄소 중립은 말 그대로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 대기로 뿜어낸 이산화탄소를 제로 상태, 그러니까 중립 상태로 만드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이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그런 기업들을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탐방 저와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인사드렸던 오드리, 오늘 그 태양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닮은 저의 에너지 마음껏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첫 번째 이동할 곳으로 바로 함께 해보시죠. 윌링스 업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저희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기업들, 그 업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그 첫 번째 업체는요, 윌링스입니다. 어우, 다들 바쁜 걸음으로 가니까 저도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넓은 킨텍스에 300개 업체 그리고 1200부스 이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현장으로 함께 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를 마중 나와주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윌링스에 다니고 있는, 영업팀에 다니고 있는 문범석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데요. 네. 킨텍스를 왔어요. 네. 우리 40주년 기념해서 킨텍스를 왔다. 네. 윌링스를 왔다. 어떻게 관람하면 좋을까요? 아, 저희 윌링스에서는요, 지금 현재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버터를 먼저 구경을 하면서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요. 또 저희가 드리고 있는 뭐 소정의 상품도 같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 빨리 관람하고 네. 상품도 받아갈게요. 네. 네. 인버터 먼저 보러 네. 가볼까요? 네. 네. 이쪽으로 계시면 될까요? 네. 이 제품은 현재 저희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SLB라는 1000V 모델의 인버터이고요. 현재는 저희는 500kW 제품인데 다른 업체와 좀 다르게 멀티스트링 제품으로 250kW 인버터반을 두 개를 사용을 해서 500kW의 하나의 출력으로 내보내는 멀티스트링의 SLB 1000V 모델의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모델은 이제 SLGH라고 해서 1500V 모델의 인버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제품과 마찬가지로 멀티스트링처럼 750, 250 이 두 개를 엮어서 1000V짜리는 2메가까지 되지만 1500V짜리는 3메가까지 현재 저희가 구성을 해서 필드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저희 주력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력 제품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기업의 제품인 거죠? 네, 그렇죠. 저희 윌링스라는 업체가 현재 국내 이제 제조업체에서 연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개발해서 판매까지 하는 모든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제품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는 현재 저희 업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장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그러면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저희 쪽에 상담을 받아보니까 저희 쪽 기업 제품의 문의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부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두 번째 라이브 탐방의 시작을 멋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40주년이에요. 대한민국 네. 에너지 대전 40주년인데 큰 목소리로 우리 범석 대리님의 에너지를 담아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음 곳으로 바로 또 이동을 해보셔야 돼서 제가 이동하는 동안 간단하게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주요 행사들이 있는데 뭐 신제품 발표회, 비즈니스 상담회,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이 온택트 토크쇼, 그리고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쇼가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 퀴즈쇼의 상품, 여러분 숙박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참여하셔서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 분명히 해동 에너지를 왔는데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여기가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분명히 해동 에너지로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동 에너지의 조은 팀장입니다. 네. 저희가 기업이 이제 지금 전체 다섯 개로 코렘스라는 브랜드로 이번에 전시장을 저희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렘스는 현재 그 에너지 공단에 램스라는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통합하고자 코리아 오버럴 램스, 그래서 코렘스라는 브랜드로 이번에 저희가 전시장을 꾸몄기 때문에 기업명은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 다섯 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다섯 개 기업이 이렇게 전시장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동 에너지로 나와 있진 않지만 코렘스라는 전문 연합 기업이 다섯 개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동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라고 해서 찾아오신 분들 혹은 코렘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오신다면 어디를 먼저 순차적으로 가장 주력해서 보여주실 곳은 어딘가요? 가장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이 코렘스 홍보관에 이제 가장 메인 대시보드가 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차세대 스마트 통합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지원 사업과 민간 사업에서는 이게 별도로 관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급 지원 사업 중에서도 이제 주택 보급 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들은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민간 설비들은 또 민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태양광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 피크 시간이 2시간 정도 늦춰졌다는 보도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게 어느 정도의 태양광이 발전이 됐고 어느 정도의 효율 때문에 그런 기대 효과가 왔다라는 게 사실 정확한 수치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렘스 연합과는 이제 우리가 그런 여태까지 추계치로 했었던 데이터를 진짜 한번 실제 수집을 해보자. 정부 사업이든 민간 사업이든 우리가 한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라는 네. 취지에서 다섯 개 기업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뭐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그 탄소 중립 이런 거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네. 그래서 여기가 뭐 한다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랫폼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하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열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는데 현재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에너지 원별도 다 수집을 하고 이 여러 가지 사업들로 분할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브랜드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딱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게 그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 뭐 배달 앱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편리함 그리고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저희에게 돌아오는 이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어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그 에너지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지만 이게 단순 그 표로 그냥 이제 표출이 되고 나의 발전 설비나 나의 현황을 사실 굉장히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 발전량에 대해서 그냥 수집만 해놓은 데이터를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표출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사용자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도표나 그래프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보다도 이제 설비 같은 경우는 어떤 비용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플랫폼에는 이번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저희가 특허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 제품을 출시한 게 있는데 그 장비들을 통해서 현재 설비의 전기 계통에 어떤 아크나 화재, 고장을 예지를 해서 내가 플랫폼을 통해서 나의 설비의 안전 현황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네. 화면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플랫폼에서 발전량과 어떤 그런 데이터들은 나와 있지만 네.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네. 이쪽 이 우측 상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비 안전 진단을 통해서 현재 태양광 패널, 인버터, 이 IoT, RTU라는 이 통신하는 장치들이 현재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발전량들이 얼마나 많이 수집이 잘 되고 있고 특히나 이런 안전 현황 통해서 이렇게 그 어떤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점검 필요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고 사용자에게 SMS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사용자가 내 계통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가요? 해동 에너지랑은 관련이 아니요. 다 동일합니다. 아,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런 모니터링 네. 설비를 조금 더 이제 사용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이게 쉽게 구성도로 이제 표현해 봤는데요. 이쪽으로 네, 가 보시면은 네,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이렇게 패널이 이제 그 태양광을 수집을 하고 만들어진 이제 발전량들이 이 인버터라는 장치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이제 DC 라는 전기로 이제 수집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원은 이제 AC
상용 전원으로 이 인버터가 그거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인버터에 나오는 데이터를 저런 플랫폼이나 서버로 보내주는 장비가 이 RTU라는 장치입니다. 이 RTU라는 장치를 통해서 인버터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발전량과 고장, 화재 이런 데이터들이 플랫폼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RTU라는 장치는 단순히 발전량을 전달하는 그냥 굉장히 1차원적인 장비였지만 앞으로는 이제 아까 같이 정부와 민간 사업 여러 산업들을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로 저희가 2세대로 진화를 하게 됐고 3세대에서는 이제 전기, 화재, 고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지까지 가능한 그런 장치로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만나 뵙기 전에 뭐 리허설이라든지 직접 만나보고 뭐 사전 미팅이 필요한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너무 깔끔하게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 제가 질문 사항도 없는데 하나 좀 여쭤보자면 예.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고 지켜보고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전력을 좀 덜 소비하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은 뭐가 있을까라는 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좀 와닿으실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가정에도 보면은 베란다 이제 태양광 설비들을 사실 설치하신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태양광 발전량들이 내가 이거를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실 생각하면 있고 이제 다음 달에 한전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내가 이만큼 발전을 했네. 나는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남았지? 사실 이제 그때만 인식을 하게끔 돼 있고. 근데 이제 이런 IoT RTU라는 장치를 저희가 이제 연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이게 1세대 제품, 그냥 단순 데이터 전달하는 제품이었고 이제 2세대가 가정용으로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삐삐 같은 예, 맞습니다. 너무 세대 나오나요? 삐삐 세대. 너무 연령이 노출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네, 네. 장치를 우리의 베란다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비에 그냥 부착하기만 해도 네. 데이터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어떤 서버나 플랫폼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이 장비 한 대만 그냥 인버터에 연결만 한다면 네. 내가 사용하는 발전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발전했네? 그럼 조금 뭐 전기를 더 쓰셔도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뭐 이제 뭐 날씨가 안 좋아갖고 좀 발전량이 좋지 않네? 그럴 때는 조금 전기를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그런 부분을 좀 인식하고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정용에서 쓰는 이제 보급용 제품인데 저희는 이제 사실 여기서 더 이제 한 단계 진화를 한 제품이 이제 내년에 출시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삐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커졌는데. 네, 와이파이 느낌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기 화재랑 고장 수명 예지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광 설비는 네. 저희가 한 20년 정도를 쓰는 거를 지금 이제 사실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부와 민간 사업에서는 한 5년 정도 까지만 사실 이제 지원금의 뭐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 5년 정도만 사실 설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장치 한 대만 있다면 앞으로는 이제 설비의 고장과 화재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작동이 됩니다. 사실 저는 방금 설명을 듣고 굉장히 놀란 게 태양광 설치라는 건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농업 혹은 이쪽 관련한 분들만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소규모 가정용 보급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태양광 설치라는 게 농업하시는 분들 혹은 이 관련 태양열 에너지에 관련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저희의 착각이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국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란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해서 사실 여태까지 많은 태양광 설비나 태양열 장치들이 보급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설비의 어떤 증가보다도 여태까지 보급된 설비들이 얼마나 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모니터링을 잘 하고 얼마나 앞으로 수명을 예측하고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주력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사실 저희 다섯 개 기업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단순히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냥 공사하는 이런 어떤 그 그냥 공사 영역에서 머물렀다가 앞으로는 이제 태양광 설비들도 이런 IoT 산업, ICT 정보화 산업이 이제 함께 융합될 이제 그런 이제 시대의 흐름을 저희가 이제 예지를 해서 이렇게 사실 이제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양광이나 이런 네. 꼭 신재생 에너지 설비들이 뭔가 이제 풍력 발전이나 어떤 태양광 발전까지 설비 유지였다면 앞으로는 이런 정말 어떤 민관과 정부에 상관없이 데이터가 전체 다 수집이 돼서 어떤 정말 우리가 빅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리고 화재나 안전 부분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안전 플랫폼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문 연합 기업 코렌스가 믿을 수 있게 여러분들 그 플랫폼과 그 정보 빅데이터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렌스 해동에너지 꼭 찾아주시고요. 저희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40주년이 됐어요.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그 미군 카투사 전하는데. 아유, 한국어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영어도 잘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큰 목소리로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쳐주시고 네.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제가 선창할까요? 아니 제가 그냥 하면 될까요? 혼자 다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함께했던 그 라이브 탐방의 우리 해동 에너지 코렌스 기업 함께 만나봤습니다. 우리 플랫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전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곳 킨텍스 제1전시관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뒤쪽으로 많이 보이시죠? 제가 라이브 탐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못한 업체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진행되고 그 3일 동안 매 타임마다 저희가 두세 꼭지 그리고 두세 업체씩 소개를 드리지만 300개 이상 업체 그리고 1200부스 이상이 이곳 킨텍스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만나볼 업체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파루예요. 간단하게 우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루 전승진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차장님, 네. 살짝 스쳐만 지나가도 제가 푸릇푸릇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혹시 어디서부터 소개를 해주셔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온라인으로 보고 있지만 네. 여기 현장에 왔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이해가 잘 되게 쏙쏙 되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주력으로 지금 출품한 상품이 제품이 바로 네. 뒤에 보시는 네. 단축 트래커입니다. 이 단축 트래커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동안에 태양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일반 고정식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보다 10에서 15% 이상 발전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쪽에 잠깐만요. 네. 질문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설치하시는 분들이 네. 기업도 있지만 그렇죠. 개인도 있잖아요. 네네. 요즘은 개인도 뭐 보급형도 있고 소규모도 네. 있고 많잖아요. 네네. 개인 기업일 때도 이렇게 움직임이 무빙이 되는 건가요? 예, 개인과 기업의 차이는 없고요.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주가 네.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하겠다 선택을 하시면 네. 저희가 그에 맞게 시공을 해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설치할 때도 그 지역이나 뭐 제주도 풍랑이 심한 곳이라든지 네네. 그 지형 지물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뭐 그런 거에는 상관이 없나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뭐 네,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바람의 영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변 해안가나 제주도 같이 풍속이 심한 지역에는 이 구조물들을 좀 더 두껍고 강건하게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륙 쪽으로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한 부분은 네. 좀 더 가볍게 해서 또 시공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네. 거를 소개? 그다음에 뒤쪽에 네네. 오, 이건 좀 더 크고 천천히 움직이는데 뭔가 태양을 더 많이 흡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게 양축 트래커입니다. 이 양축은 앞서 설명드린 단축 트래커와는 달리 단축 트래커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추적을 하는 방면에 양축은 동쪽에서 서쪽 그리고 남과 북 좌우 상하를 동시에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태양을 90도로 바라보기 위해서 최대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 대비 20%에서 최대 30%까지 높은 효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양축 트래커의 장점이 단일 기둥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부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농형 형태로 하부에서는 농사를 짓고
상부에서는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이,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뒤쪽에 보시면 일본과 저희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용농형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부에는 벼나 콩이나 보리 등 농사를 하면서 상부에서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저희 파루가 2014년부터 약 일본의 30여 개 지역에 용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꾸준히 건설해서 구조의 안정성이나 또 일본은 태풍이 맞췄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저희가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곳곳에도 지금 용농형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글로벌하지 못하게 질문한 것 같아요. 국내에 이게 들어왔냐고 지금 여쭤봤는데 지금 일본에 지금 30개 지역 이상이 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 뭐 독일, 프랑스, 뭐 중국,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호주까지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죠? 특히 또 영농형은 어떻게 보면 또 하부 작물의 생장이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뭐 식량과학원이나 농어촌 공사나 MOU를 맺고 꾸준히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태양열 에너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기업이 업체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인터뷰할 때 보면 가장 그 이점과 장점을 그 수익 창출을 예를 드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 창출도 분명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수익 창출로만 봤을 때는 저희 양축 영농형 태양광 트래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에서 30% 이상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수익 창출보다는 하부 공간을 좀 더 활용을 해서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하나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수익 창출보다는 그 나머지 부분, 하부 공간을 어떻게 공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확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해가 저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40주년인 거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계셨죠. 40주년이 됐어요. 네. 어엿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인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은 그 40주년이 됐는데 우리 차장님의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시겠죠? 예. 목 안 푸셔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힘차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8호로 와주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TNS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라이브 탐방의 리포터 오드리입니다. 여러분들 300개 이상의 업체 그리고 1200군데 이상의 부스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 킨텍스에 오셔서 관람하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 지금 아직도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 계시는 분들 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만날 기업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75년 제1회 전국 연료 사용기기 전시회로 시작돼서 2021년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이곳은요.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 동안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놓쳤고 오늘도 이제 놓친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은 놓치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오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 많은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업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도시면 바로 있어요. 신성 ENS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곳에 오지 못해서 지금 신성 ENS는 어떤 곳이지라고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 ENS에서 일하고 있는 신대철 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이곳에 왔다, 킨텍스에 와서 신성 ENS에 도착을 했어요. 어떤 것부터 좀 주력해서 관람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는 사실 제품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함께 노트북이나 핸드폰 속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놓은 노트북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네. 플랫폼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저는 플랫폼이 15도는 아닐 거고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플랫폼이 15개가 있나요? 네, 그렇진 않고요. 네. 뒤에 있는 것은 1.5도씨를 표현한 상징물인데요. 지금 최근에 지구온난화 그리고 네. 기후위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의 온도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고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후보다 1도씨가량 올랐다고 해요. 그만큼 뜨거워지고 있다는 건데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이제 1.5도씨를 넘어서 2도씨, 3도씨까지 오를 텐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지구에는 생물체가 살아갈 수 없는 지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구 온도 1.5도씨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기업의 의지를 담고자 1.5도씨를 상징물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약간 탄소 중립 같은 네, 맞습니다. 개념인 건가요?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킨텍스를 방문해주신 많은 분들이 몸소 체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가을이 없잖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느낌이고 사계절을 다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걸 체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 ENS가 어떤 걸로 지금 주력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거죠? 네,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와 네. 관련된 그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모두가 다 목표는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지구 온도를 더 이상 올라간 것을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뭐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을 전문적으로 보급해오던 보급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창립한 이후로 한 14개 지자체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들을 많이 보급해 왔어요. 그러면서 기업으로서 느꼈던 것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설비와 자료들, 정보들은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관리하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렵거든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더 보급되고 확산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저희가 자체 개발한 플랫폼인 샘스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이걸 그 뭐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없는 분들께 간략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뿐만 해도 지금 이 시나리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을 거잖아요. 할 때마다 이게 쌓이니까 이 자료들이 또 처치 곤란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플랫폼화하고 빅데이터들을 이제 자료를 모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한 곳에 거예요. 모아놓고 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문의 전화가 왔을 때 바로 그 사람의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바로 찾게 되면 업무를 처리하거나 대응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샘스라고요? 네, 샘스입니다. 신성 EN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에너지를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희가 볼 수 없어서 어떡하죠? 그럼 끝났나요? 네, 아닙니다. 저희가 뒤에서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그럼 보러 가보시죠. 네,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곳이에요? 네, 네. 이곳에. 그냥 지도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네이버나 다음 그런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위성 지도입니다. 요즘 뭐 워낙 이제 위성 지도도 잘 나와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보기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같이 태양광을 이런 가정집에 설치를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도만 가지고는 이 집의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나 정보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너무 선명해지지 않았나요? 네, 확실히 전과 비교하면 이 지붕의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네. 이렇게 숨어 있었던 태양광 설비들도 네, 네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위성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드론으로 직접 자동 촬영해서 네. 이런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역별로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빨간색 점, 노란색 점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분류 기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점 같은 경우는 지금 평슬라브라고 해서 옥상이 이제 평평한 이제 집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집들이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이나 태양열 설비들을 설치하기 아주 매우 용이한 그런 집들인 거죠. 긍정적인 컬러네요. 네, 그렇죠. 네. 긍정적인 컬러로 레드가 있고 이 반면에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설치가 어려운 그런 집들입니다. 이런 집들, 맞습니다. 이런 집들을 자세히 보면은 지붕의 모양이 기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잘못 이렇게 공사했다가는 좀 뭐 누수의 위험이나 기아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설치하기 매우 약간 불안하거나 염려스럽다라는 내용의 그런 표시입니다. 그럼 보라색은 중간인가요? 보라색은 설치는 할 수 있다. 네, 이 빨간색처럼 쉽진 않지만 설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가용 자원들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더 넓게 봐주시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전의 한 동네를 저희가 다 데이터와 베이스화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빨간색과 보라색들은 잠재적으로 태양광 시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원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그 인기 투표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지역 중심으로 보급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이걸 또 관리하는 지자체, 행정들 입장에서도 우리 지역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설비들이 많이 보급되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이 있다면 이 동네는 지금 설치 가능한 자원들이 매우 많아. 그러면은 이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보급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훌륭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훌륭한 어떤 그 ESG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ESG 경영이라고 하죠.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역사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그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업이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는 결국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확장한다고 해도 결국 그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 집에 설치하기 싫으면 설치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신재생 에너지의 이로움을 쉽게 알리고 또 지역에서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저희가 사업했던 지역들에게 협동조합들 만드는 것들을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전, 군산, 거창, 청도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했던 지역들인데요.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주제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더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겠어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럼 협동조합 만드는 것도 도와드리고 초반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지역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민들끼리 아기자기한 그런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는 넷제로 공간장 1.5도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런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체험도 해보고 교육도 듣고 또 관련된 물건도 사고 이런 행위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을 기업 혼자서 한 거 아니고요. 기업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지자체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라이브 탐방에서 소개해드렸던 많은 업체 혹은 기업에서 그 기업의 강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개인과 그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가져야만이 지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그 ESG 경영 사례에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는 업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간결하게 깔끔하게 설명을 좀 잘해 주셔가지고 큰 목소리로 저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40주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라고 제가 외치면 화이팅 외쳐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 이제 이동을 빠르게 이동을 해서 다음 업체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업체들을 만나고 소개해드릴 때마다 너무 훌륭한 기업도 많고 업체도 많고 그러니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지구 온난화를 막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영 사례, ESG 경영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만나볼 업체 또한 삼덕 스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덕 스틸에서 태양광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용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우리 삼덕 스틸, 또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일단 어떤 태양광이라는 것만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보이는 거 쭉 보니까 네. 아, 멋지게 아, 우리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라고 자랑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저희 삼덕 스틸은 원래 아파트 샤시 보강제라는 회사였어요. 아~ 네. 그러다가 2019년도에부터 그 태양광 구조물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네. 지금은 보시면 이건 태양광 모듈이고요. 네. 이 모듈 밑에 들어가는 이 시연광부터 각종 부속까지 철광유를 전체를 다 직접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그러면 이 태양광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소개해드렸던 다른 업체들과 조금은 다르게 구조물 네.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철광 사업이죠. 아. 이거는 모듈이니까 모듈 네. 사업은 다른 데서 하는 거고요. 네. 이 모듈을 얹기 위한 이런 시연광, 각파이프, 기둥, 부속 등 철광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어떻게 보면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할 때 그 토대가 되는, 기반이 그렇죠. 되는 정말 그렇죠. 튼튼하고 중요한 부분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또 유일한 장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요 잠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네. 코일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포스코에서 원코일을 사다가 그거를 이렇게 자르는 거를 슬리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리고 슬리팅하는 코일센터가 저희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아~ 일반적으로 저런 거는 슬리팅한 제품을 스켈프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사다가 사용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일센터를 운영을 해서 네. 그 코일센터로 만들어진 이런 스켈프 이런 스켈프를 가지고서 저희가 각파이프 조간 시연광 네. 포밍을 직접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지금 용어들이 어려워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네네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모든 구매할 때 중간 역할이 있고 중간에 거쳐가는 게 있으면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큰 강점이 직접 슬리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는 저희 회사는 태양광 구조물에 있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외주 없이 100% 직접 하겠다. 아유. 그런 모토로 하셨기 때문에 슬리팅부터 마지막 생산까지 외주 없이 100%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네네. 필요하고 정말 갔을 때 내가 어떤 걸 구매하고 구입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삼덕 스틸에 왔을 때 어떤 걸 좀 주력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네. 세계적 트렌드다, 메가톤급 사업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삼덕 스틸은 그런 세계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네, 네. 이러한 구조물을 직접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원 코일에서부터 마지막 제품 생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그러니 가격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납기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납기도 자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다 직접 하니까 모든 구조물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장점이 있으니까요. 저희 회사를 찾아주신다면 그러한 장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토탈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게 비용 절감 부분도 있겠지만 책임감 부분도 무시할 그렇죠. 수 없는 게 네. 서로 이렇게 등 떠밀기식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다른 쪽에서 잘못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A to Z라고 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네. 바로 이곳 삼덕 스틸에서 제작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죠? 네, 네. 비용적인 부분 플러스 책임감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지금 40주년이 됐어요. 알고 아, 계셨어요? 예, 예.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이제 아셨으니까 네, 네.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쳐주시면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삼덕스틸의 이희웅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벌써 둘째 날 함께 했던 라이브 탐방, 이제 다음 시간 3시 반 타임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킹택스로 차를 몰고 출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시는 분들 좀 아쉬움이 남으시죠? 저와 함께 끝까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서 소통해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3시 반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3시 반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바로 입구예요. 2021 탄소중립 엑스포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그 입구에 제가 한번 나와봤습니다. 우리 라이브로만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 생중계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정말 내일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하실 때 입장은 어떻게 하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가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야외가 아니라 실내니까 좀 조심스럽지 않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모든 현장을 샅샅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입장하는 모습까지 자세하게 보시고 그리고 업체들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만나보시고 내일 마지막 남은 하루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실까요? 네,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40주년이 됐습니다. 40주년이 된 기념으로 정말 많은 다양한 업체 300개 이상의 업체와 1200개 이상의 부스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오늘 마지막 타임에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군요. 마지막 타임에 만나볼 두 업체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깔끔하게 소독을 하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예외 없이 소독을 하고 저도 깨끗하게 소독을 마친 상태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방송할 때 혹은 또 리포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 킨텍스 현장은 정말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금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안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내일 하루 저를 믿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리포터 오드리고요. 첫 번째 업체, 첫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 신성 ENG입니다. 입구에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성 ENG가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사실 아까부터 볼 때마다 느꼈는데 인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태양광 1세대로서 이제 모듈 제조사인데 인기의 비결은 뭐 여기 계신 뭐 전 팀장님들이나 맨파워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충분히 좋은 우수한 제품도 눈에 띄고 나도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게 또 인기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경품 행사가 네. 우리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은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내일 네. 현장에 와도 마지막 날인데도 경품 행사가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경품 행사는 오늘까지고요. 내일 또 오시면은 저희가 네. 또 폴라로이드로 해서 사진 액자를 또 남겨드려요. 또 오시면은 또 그래서 이따 리포터님도 한번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념이 되실 네. 수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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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딱 도착을 했잖아요. 네. 입구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장에 오시지 못했지만 네. 나는 신성 ENG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력 사업이라든지 네. 주요 제품을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어떤 것부터 소개를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태양광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부가 이번에 이제 전시에 참가를 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클린룸 플러스 이제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제 전시장 둘러보시면 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 인버터, 그리고 저희 뒤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 클린룸에 이제 기술이 들어간 조명형 공기청정기까지 이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참석을 못 하시면은 저희가 또 나중에 온라인으로 동영상도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때 같이 또 봐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네. 지금 참가 관람객들이 많아서 막 카메라 앞을 지나가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당황하신 네, 느낌인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짝 뒤를 돌아봤을 때 사실 네.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반짝거리는 거 좋아해서 저는 사실 지금 저 조명이 가장 눈에 확 끌리거든요. 네. 근데 그 조명 전에 저희가 짚고 가야 될 게 뭐 있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일단은 태양광 모듈 이쪽에 보시면은 네. 저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이고요. 지금은 단면으로는 460W짜리, 양면으로는 555W짜리 모듈이 생산하고 있고요. 직접 가서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지금 태양광인데 이렇게 지금 보기 쉽게 해놓은 거죠? 빛을 받아서 이제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저희 주력 제품으로 단면 모듈이고요. 460W.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내년에 주력 제품이 양면 모듈 555W짜리 모듈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주택용으로 네. 주택 사업 모듈용으로 이제 나올 만한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3kW 발전소를 위한 500W 모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단면 양면을 처음 들었는데 네. 단면이 앞면만 있는 거고 양면이 양쪽 다 있는 건가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단면은 전면에서 빛을 받아서 생산한 모듈이고요. 양면 모듈 같은 경우는 이쪽 와보시면은 전면이랑 후면에도 빛을 받아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단면 모듈에 비해서 5% 정도 이상의 이제 효율이 더 나온 발전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효율성이 조금 더 높다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네. 저희가 모듈에 맞춰서 태양광 인버터 태양광 인버터로 이동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네. 인버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65kW, 110kW, 225kW 이제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모두 저희 태양광 모듈에 이제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KS 인증까지 다 받은 제품이어서 예. 근데 이게 지금 규격이 다른 건데 개인과 기업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그냥 규격의 차이만 있는 건가요? 발전소를 하시면은 다양한 용량의 발전소를 지으세요. 그 이제 작은 용량도 있고 큰 용량도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세 가지 인버터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정말 딱 잡히면 아시겠지만 좀 바빠 보이세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입구 바로 앞에 또 위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조명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조명은 공기청정기라고 했었나요? 네, 저게 이제 조명형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게 벽면에 붙어 있긴 한데요. 네. 실제로는 천장에 이제 개인 제품으로서 되게 은은하고 이 빛이 이게 지금 손을 대보시겠어요? 손을 대면은 이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거의 장점은 네. 공기청정기는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위치적으로 걸리적거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조명이라는 거는 방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운데 천장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이거 색깔도 지금 원하시는 요즘에는 주황색도 많이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주황색, 밝기 조절, 터보 모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애기 방용 그리고 이제 안방용 이제 네. 큰 건 이제 거실용 이렇게. 전 지금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네. 공기청정기라든지 가습기, 제습기를 구매하려고 할 때 네. 사실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집에 이것저것 걸거치는 게 너무 많으면 맞습니다. 요즘 1인 가구도 많은데 원룸이나 혹은 뭐 좁은 방 한 칸, 두 칸짜리에 1인 가구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 굳이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또 아기가 있는 집은 공기청정기 있으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나왔네요. 근데 이게 네. 혹시 신재생 에너지가 어디로 저희가 이제 네. 사업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린 환경 그리고 이제 재생 에너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클린 환경에 속해 있는 위니케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그쪽에서 네. 이제 저희 클린 환경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네. 제품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그 신성 ENG가 고 그린이라는 캠페인을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고그린이라는 캠페인은 이제 앞으로 미세먼지나 지금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나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그린, 좀 더 이제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고 그린으로 가자라고 해서 고그린. 그래서 실제로 회사 내에서도 이제 재활용 컵을 사용은 이제 안 한다. 아니 재활용 컵을 사용한다든지 이제 종이컵은 이제 일체 사용 못 하는 캠페인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이제 바꾸자. 그래서 이제 고그린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회사 내에서도 종이컵이라든지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텀블러나 예.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스스로가 바뀌어야 제품을? 이제 네.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희부터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 킨텍스에 나와 계시는 모든 업체분들이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들이겠지만 또 고그린 캠페인을 통해서 선한 운동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신성 ENG였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그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대전이 네. 에너지 대전이 지금 40주년째거든요. 네. 큰 목소리로 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하시고 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주시게. 네. 예.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함께하고 화이팅 네. 함께할게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바쁘시니까 우리가 살짝 마지막이기 때문에 쭉 둘러보면서 이동을 좀 해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많은 업체들, 300개 이상의 업체들이 함께하고 있고 1200개 이상의 부스가 지금 이 킨텍스 내에 있기 때문에 내일 혹시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 제가 오늘 듣고 깜짝 놀란 이야기지만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무료예요. 그래서 마음껏 입장하시면 되고 제가 이곳을 바로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왠지 이곳은 제가 듣지도 않았는데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많이 봤거든요. 이게 풍력이라는 건 제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유니슨입니다. 자, 이 유니슨을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보이기만 할 때는 국내 최대 용량 해상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킨텍스에서 우리가 라이브 탐방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업체들은 대부분이 태양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였는데 풍력 에너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대관령 강원도 양떼목장 가셨을 때 볼 수 있었던 그 큰 풍력 발전소 혹은 풍력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해 주실 분이 따로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주실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태규 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유니슨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이 킨텍스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대부분 네. 태양광 에너지를 네. 이용을 하고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이 풍력을 보고 나 이거 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싶은데 네. 아는 게 없어서 우리 차장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실 때 유니슨을 못 왔지만 왔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네. 좀 잘 부탁드려야 네, 알겠습니다. 되는데 어디서부터 들으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저희 회사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내 1등이자 최초로 한 기업으로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풍력 사업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국내 최초 단지, 뭐 최대 규모 단지를 다 저희가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때서 거의 21년 동안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뭐 4메가 플랫폼 아니면 뭐 10메가 해상 전용 플랫폼을 현재 네. 개발해서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저만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 국내 최초 단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아, 국내 최초 단지라는 최대 게 최대 규모 이런 얘기인가요? 아, 국내에서 이제 풍력이 거의 불모지. 이제 아무도 풍력을 안 할 때 이제 저희가 최초로 인허가도 받고 발전기를 설치를 한 거죠, 저희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짝만 봐도 네. 1984년에 유니슨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저보다 일단 나이가 많아요. 아, 네. 네. 오, 그러면 일단 이 최대 규모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 옆에 저희가 살짝 구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이 모델은 저희가 네. 양산을 해서 국내외 판매하고 있는 U151 4.3MW 모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육상 인증, 해외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고 현재 제일 많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주력 상품입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 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되게 수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예. 이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국내 풍광 최적화 플랫폼이 국내에만 지금 이용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해외에도 지금? 지금 해외에도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 제품은 저희가 이제 막 양산해가지고 일단 국내에서 먼저 좀 실적을 하고 해외를 가려고 하고 있고 네. 이 전 모델인 뭐 2메가 플랫폼은 좀 해외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에 대해서 좀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가장 궁금했던 건 사실 이쪽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맞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 또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일로 가시면 네. 네. 네, 지금 유니슨에서 네. 개발 중에 있는 U210이라는 10MW 터빈이고요. 네. 이 10MW라는 거는 지금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터빈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처음부터 해상 전용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중에 있고 네. 지금 내년 말, 내년 후반기에 시제품을 설치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 안을 보시면 네. 이제 뭐 기존 육상에 설치됐던 제품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기어가 없는 다이렉트 드라이버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좀 구조를 단순하게 시켜서 유지 보수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이용률이 더 올라가게 가동률이 더 올라가게끔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살짝 보이는 여기 선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배 모양인 거죠. 아, 이게 나세를 이제 축소를 한 거고 네. 지금 이제 사람이 조그맣게 있지만 네. 사람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크기를 좀 가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람을 넣었는데 이 무게 크기가 좀 짧게 보이지만 20m 그리고 옆으로는 10m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없지만 이제 블레이드라고 이제 터빈에서 제일 중요한 날개 부분이 꼽히는데 네. 날개 같은 경우에는 하나 길이가 100m가 좀 넘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했던 거랑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풍력이라고 해서 네. 바람을 이용해서 무언가 에너지가 그 만들어지는 그런 네.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모형도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저 옆에 좀 돌고 있는 이제 네. 축소 모델 보시면 네. 제가 이제 바람이 부르면서 앞에가 회전하고 네. 그 회전력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이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어쨌든 바람을 이용해서 저 모양으로 모든 곳에 들어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라이브 탐방의 마지막 업체를 만나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오늘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내일 참여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구에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쉬워서 유니슨을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에너지 대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 걸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텐데 네.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꿀팁 이런 거 있을까요? 아, 꿀팁이요? 네. 뭐 꿀팁이라고 하면은 뭐 사무실 같은 거에 이제 좀 빈 공간 비어 있는 사무실이나 하면은 이제 불 잘 끄는 거. 네. 불 잘 끄는 거.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전기를 LED 전기로 바꾸는 것 또한 추천을 좀 해주셨고, 그쵸, 네. 나무 심기 이런 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계단 오르기 그리고 뭐 에어컨이나 전기 시설을 최대한 줄이기 네. 뭐 이 정도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미 앞에서 다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네. 그러면은 저희가 40주년 기념으로 네. 우리 큰 목소리로 차장님의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이라고 외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아, 당연히 다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파주 갔다 왔습니다. 파주? 네, 육군? 포병. 아, 예, 포병 다녀오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인기가 정말 많으신 우리 차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말씀드렸듯이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됐던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내일 아쉽게도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봤더니 유튜브로 봤더니 생각보다 볼거리가 다양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일 늦지 않았으니까요. 내일 우리 제1전시장으로 오시면 킨텍스에서 여러분들을 반기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제가 함께하니까요. 내일 11시에도 라이브 탐방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라이브 탐방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